닉네임 오빠 이상형이 뭐예요? 저의 이상형은 저는 일단 밝고 긍정적인 사람 좋아합니다. 감정이 솔직하고 신날 땐 신나지만 진지할 땐 뭐 진지하고 뭐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는 나이스한 네, 그런 성격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같이 뭐 음식점이나 어떤 뭐 가게나 어딜 가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이제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 너무 별로 너무 내 스타일 아니야. 엄청 또 막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비님 엄근 진지한 모습 몇 시간 유지 가능한가요? 맞아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뭐 큐형은 저세상 텐션이다 I'm so mad 레디엔이다 그런 속설도 있더라고요. 미래에서 왔다 어떻게 저렇게 매번 시끄러울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긴 사람입니다. 물론 외계인에게 명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 또 믿겠죠. 장난이고 물론 외계와 교신을 할 수는 있겠죠. 깨라깨라? 저도 물론 당연히 진지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뭐 슬픈 모습도 있고 뭐 기분 좋은 모습도 있고 다 정말 인간의 감정이란 뭐 라이어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워낙에 좀 제가 좀 그렇게 밝은 모습을 추구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되게 좋고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께 좀 더 힘을 드리고 싶고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밝을 때 정말 에너지가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지한 모습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뭐한데 그냥 말할게요. 안 되겠어. 답답해서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비나 누나랑 되게 친한데 그 누나가 말하기를 피아 난 너가 되게 유니크하고 정말 재밌고 정말 특이하고 되게 좋은 애라는 거는 생각했었다. 근데 너한테 이런 진지한 면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되게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또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신 분들은 또 되게 얘가 또 이런 면이 있었네 약간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 되게 잘하고 저 이렇게 상담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학생 때는 정말 상담 전문이었어요. 집까지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막 그랬어 내가. 그랬다니까 정말 진지하게 그런 작자였어요. 오케이? 다음 이정은님. 오빠 영상 볼 때마다 멘트 드리며 드립이며 정말 웃겨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맙소사. 이와 같은 드립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혹시 갑으로 내려옵니까? 나의 공중재배를 멈추게 하십시오. 당신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삶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한 드립은 비밀리에 보관하지 말고 재빨리 내용물을 꺼내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드립이 다 있겠습니까? 드립하고는 연줄이 평균 이상입니까? 완전한 드립 머신이 틀림없습니다. 두부, 흉부, 형부 모두 파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나의 배꼽을 보상해내십시오. 이것은 살인 드립입니다. 호흡이 곤란합니다.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정은 이분도 정상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분도 보통은 아니다. 지금 이분 충분히 지금 드립력이냐 어떤 그런 평균 레벨치와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하는 어떤 영상에서 나온 그런 드립들은 정말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지면 뭐 하나라도 편집하다 걸려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워낙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드립을 치면서 노는 걸 좋아해요. 드립 막 치다가 별로면 서로 이렇게 평가해줘. 그 드립은 좀 아닌 것 같아 친구야. 그거는 빼자. 이런 식으로 정정을 침착하게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그런 드립력의 발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세 그리고 기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은씨도 정말 드립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도 뭔가 이분의 드립 역사성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드립력 있으십니다.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드립력 계속 발휘하십시오. 가끔 근데 친구들한테 이제 컨펌 한번 받아보세요. 다음 주에 월드패 가는데 코디 너무 고민돼요. 코디 팁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름 또 이 페스티벌의 또 이 덩어리, 이 응어리죠? 페스티벌 룩이라 하면 일단 먼저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안 해본 너무 해보고 싶었지만 남들의 눈치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했던 거 일단 그런 거를 조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못했던 좀 더 화려했던 뭐 메이크업 룩이나 아니면 드레스업 같은 거 그날에 딱 그 컨셉을 정해요. 예를 들면 뭐 페스티벌 룩 중에서도 카우보이스러운 룩, 또 펑키한 느낌, 뭐 힙합의 느낌을 조금 더 가미시킨 어떤 새로운 룩의 표현, 좀 놀이동산 느낌의 키덜트 룩의 표현, 거기에 뭐 동물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 뭐 펄을 뭐 뒤집어 쓴 듯한 그런 블링블링의 결정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셉을, 자기만의 컨셉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쫙 찾아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메이크업이며 패션이며 좀 이렇게 룩을 만들어 보면은 커도 재밌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런 거를 데일리에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그런 추억을 만드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한 그런 패션 뷰티에 관한 그런 추억이 어떤 그런 사진첩을 한 개 더 추가를 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놓으세요. 뭐 또 뭐 코디 막 어차피 끝나고 집에 갈 때면 다 녹아 흘러내려. 그냥 놀아라. 다음 질문. 서효원님, 퀴형님 피어싱 너무 예뻐요. 어디 거예요? 이 질문이 달린 영상에서 나왔던 피어싱이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피어싱이 아니라 이어커프예요. 이어커프고 제가 최근에 올린 그 친구 결혼식 레디미 영상에서 소개가 나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랑 다 나옵니다. 친절하게. 겟 레디미 안 보셨구나? 혼난다. 이거 되게 많이들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어커프. 네? 반지로도 쓸 수 있다. 이쁘죠? 이것도 이제 쇼핑 영상에 있던 댓글인데, 그래서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뭐 사셨나요? 궁금스. 바로 요거 샀습니다. 제가 요거랑 우주 컨셉으로 된 케이스가 두 개 중에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 공룡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자수예요. 귀엽죠? 근데 그 케이스도 그리워요. 그리워요? 다음 질문. 습님. 키형님, 자다가도 엉덩이 터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자다가는 엉덩이를 털진 않고요. 자다가는 엉덩이에 방구가 뽕 나와요. 여러분 다 끼시잖아요. 모닝 방구. 모닝 뽕! 모닝 뽕! 이런 정도의 모닝 방구 정도 나옵니다. 자다가는 엉덩이 안 털어요. 굳이. 희연리님. 진심 박봄님 창법 진지하게 키형님께 배우고 싶어요. 절 제자로 받아들여주세요. 제발이라고 정말 간절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2NE1의 엄청난 팬으로 지내면서 이게 솔직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2NE1의 노래 그리고 박봄님의 노래를 계속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듣고 씻고 맛보고 지적이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창법이 나와요. 가끔 뭐 아쟁 창법이다 판소리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아니 근데 제가 박봄 누나, 그냥 편하게 누나라 부를게요. 박봄 누나도 하면서 가끔씩 쓰야 체린 누나도 해요. 근데 두 분의 창법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분의 창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단 두 분 다 베이스는 일단 콧소리 깔고 갑니다. 콧소리 깔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창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I don't care, 그만할래. 이제 와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You know I don't care, yeah, yeah. 박봄 우라통이 크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그 파워풀함과 마지막 그 떨림을 이 사리로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 콧소리 베이스에다가 되게 우렁차지만 끝소리를 갇히는 느낌. 끝소리 갇힙니다. 이렇게 깨어 네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콧소리에 큰 비중을 주면서 좀 더 앙카해진 느낌. 고양이 약간 상 느낌으로 내가 준 신발을 신고 들었어요? 또 아무렇지 않게 그녀와 키스하고 들었죠? 원, 투, 쓰리, 넌 나를 떠났지만 어딘가에서 너의 숨소리가 들려와. 셀, 오케이? 끝소리를 에어로 날려보내는 걸 다시 하겠죠. 이렇게 앙카해지게
그 눈빛이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엄연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점을 먼저 숙지하고 이게 다 구분이 완료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Q&A로 한 번 더 특강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수강비는 구독하기 끝! 다음 질문입니다. 까비님, 썸네일 엄지척. 희영님 전부터 궁금했는데 몸선이 진짜 예뻐요. 약간 태민 느낌? 인데 거기서 근육 더 붙은 듯한 몸매 관리 비법이 있나요? 웨이트 하시나요? 네, 저는 웨이트를 현재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한 몇 주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하다가 안 하니까 약간 울적하더라고요. 되게 운동 자체가 뭔가 정신을 한번 확 환기시켜주는, 물론 몸도 이 비주얼 자체적으로도 좋아지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뭔가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괜시리 막 있잖아. 막 운동 끝나고 막 샤워하고 거울 보면 괜히 와, 야, 그 나이스 바디 막 이러다 혼자 막 이런다니까? 거울 보면서? 미친 거지. 맞아요. 미쳤어요. 미쳤어. 미친 거야. 다음 질문. 다음 질문입니다. 김진경님. 미쳐 진짜. 아니 근데 진심 궁금한 게 있는데 가만히 있는 시간이 존재하나요? 텐션이 와우 진짜. 저 편집할 때 가만히 편집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땐 즐겁고 안 즐거울 땐 안 즐겁고 슬플 땐 슬프고 그래요. 제 원래 성격이 밝긴 밝아요. 밝고 굉장히 에너지 뿜뿜해요. 하지만 이제 영상 찍을 때는 텐션을 조금 더 살짝 더 불을 붙이는 거죠. 부스터를 좀 더 강하는 거지. 근데 그게 살짝 과포화가 되는 거지. 텐션 조금만 높이려고 살짝 불을 딱 불씨 성냥개비로 뚝 집혔는데 갑자기 그게 확 산불이 나버리는 거지. 텐션이. 그럴 땐 저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런 미친 텐션, 미래의 텐션이 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랄롤랄님, 혹시 큐형님 우울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진심 너무 궁금해서 점점점. 당연히 우울할 때 있죠. 어떻게 사람이 우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들께 그 우울함까지는 보여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고 그런 좋은 정보,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마인드, 좋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걸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우울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굳이 보여드리진 않죠. 우울할 때 저도 있습니다. 네, 우울할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너무 밝은 모습만 보여줘서 이런 그런 감정을 교감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기분 좋을 때만 촬영하지 않고 기분 안 좋을 때도 한번 촬영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메라 앞에서의 희극인 큐형이 아닌 큐형의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담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김나연님, 큐형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이크업 영상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있게 봐주셨던, 그리고 사랑해주셨던 셀러프 메이크업 영상. 네, 너무 기억에 남고요. 친누나 결혼식 겟레디미. 그 영상 너무너무 아끼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신경쓰는 악세사리나 좋아하는 악세사리가 있나요? 평소에 신경쓰는 악세사리는 저는 반지 되게 좋아요. 반지. 그래서 조만간 또 반지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지 않을까 싶네요. 왜 그렇게 삶이 귀엽고 잘생기고 다 하시나요? 저도 몰라요. 으이구 정말. 으이구 으이구. 고마워 우리 큐딱지. 딱지. 룰루룰루님입니다. 휴영님 평소에 유튜브 촬영 안 하실 때는 뭐 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유튜브 촬영 안 할 때는 주로 편집을 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직구미 있는 거에 훌쩍 빠졌고요. 또 그걸 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직구미 있는 거를. 또 작업실에서 그림 그릴 때도 있고 뭐 영화도 보고 친구들 만나서 막 싸 떨면서 접시도 몇 개 깨고 그리고 저는 쇼핑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나 이 옷 사겠어. 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마트. 네가 조수야? 맛있다. 마트 좋아하나 봐요? 너무 좋아요. 오마고!
요즘 그리고 휴송이랑 그냥 목적지 없이 드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약간 좀 경기권 외곽으로. 너무 계속 서울에서만 이렇게 일만 하니까 답답해. 그래가지고 우리 큐송이 데리고 바다도 좀 가고 들판도 좀 가고 그런 취미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인선님, 큐용 오빠는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가로치고 너무 진지한가? 가로 닫고. 아니요, 너무 진지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목표는요, 많은 분들께 힘과 꿈과 사랑과 그런 에너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또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진부해요. 그죠? 저의 인생의 목표는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막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막 되게 막 또 이런 걸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방송인이 정말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뷰티 패션을 포함한 라이프 스타일이 됐든, 아니면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실은 요즘에 약간 좀 트로트 가수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 가수가 한번 돼보는 것도 정말 또 다른 인생의 어떤 그런 도전과 어떤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 아무튼 이 유튜브, 이 큐형 채널은 정말 forever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큐형을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애정해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겠죠, 그죠? 많이 소문 퍼뜨려주세요. 널리 이롭게 알려주세요. 큐형 아시겠죠, 여러분? 이소연님, 미백 아픈가요? 이건 미백 영상에 달렸던 질문이에요. 미백은 아프진 않고 조금 싫어요. 그 미백이 끝나고 몇 시간 동안 그 시림과 좀 오묘한 이상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막 미치도록 아프고 막 미치도록 못 참을 것 같은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만 합니다. 저도 몇 번 더 받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겸음님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셔츠 정보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풍차 돌리기 5번 하고 백덤블링 2번 했습니다. 이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요거는 어떤 영상에 달렸던 댓글인지 기억이 납니다. 앞뒤로 그 카라 디테일이 있었던 와이셔츠인데, 이게 배트멍의 와이셔츠였어요. 네, 갑자기 가격이 생각이 났어요. 호흡 곤란. 굉장히 엑스탄스 했던 와이셔츠였습니다. 배트멍 제품이었어요. 깜드퍼크크크님, 큐형 한 달 수입 영상 궁금해요. 유튜버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이게 되게 정기적인 어떤 그런 고정 수입이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수입을 딱 말씀드리기는 되게 애매해요. 한 달에 일을 하면 수입이 얼마큼 있는 거고, 안 하면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건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이건 좀 애매해.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다고. 정말. 싫어. 다음 질문. 라브라켜님. 항상 메이크업 하면 코만 껍질이 벗겨져요. 사실 생얼일 때도 자주 그러는데 보기 싫어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코도 눈썹 관리하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왜 나 이거 안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 큐형이 관리하는 코 관리 비법은요, 일단 그 화장솜 있죠. 살짝 그 오돌두돌한 어느 정도의 그런 마찰력이 보이는 오일을, 뭐 아무 오일 상관없어요. 오일, 뭐 페이셜 오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화장솜에 짠 다음에 정말 살살살살 네 번째 손가락으로 그 솜을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뭐 각질, 뭐 미세먼지 낀 거, 뭐 블랙헤드가 그 물리적인 힘과 어느 정도의 열로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한번 뜨뜻하게 샤워를 하고 나와서 한 번 더 화장솜에다가 물 한번 쫙 묻히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한번 이렇게 비벼서 거품 낸 다음에 한 번 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정말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고, 다음에 다 씻고 나온 다음에 수분팩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한 달만 해보세요. 코팩 안 돼요. 하지 마요. 더 넓어져요, 모공이. 녹이세요. 녹이는 거예요. 빼지 마세요. 녹이세요. 이거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한 달만 해보세요. 진짜 코에 뭐 각질, 뭐 세균, 뭐 미세먼지, 뭐 화장 때꾸기? 뭐 화장 찌꺼기, 각질 뭐 이런 거 문제 없어요. 진짜 이거만 계속 해보세요. 안 되겠네. 이거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 자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뜯지 마세요. 네, 뜯지 마세요. 손 가장 더러워요. 이거 세균 덩어리야. 뜯지 마세요. 애색
새끼 발랄님. 정말 뭐 아이디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눈썹 헤어라인 동시에 해도 괜찮을까요? 아 이거는 그 모발의식 영상에 달렸던 댓글인데요. 눈썹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레나루도 하고 눈썹도 가능하고 뭐 팔에 있는 이런 털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눈썹과 헤어라인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의사분과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Q&A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뽀록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마지막 댓글 하나 있었다. 아이오님. 오빠 키 좀 알려줘라. 비율이 워낙 좋아서 말이지.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비밀이에요. 맞춰봐. 됐다.